안녕하세요. 금요일 마지막 발표를 담당하게 된 현대 오토에버의 김승우 책임입니다. 금요일 이렇게 수상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이제 특허 담당자로서 기업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일을 잘해서 회사가 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례 발표에 대해서 처음에 안내를 받았을 때 특허 경영을 잘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저희 사례를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뭔가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좀더 이렇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좀 개발했던 툴이 있는데, 그툴 위주로 좀더 설명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운영하고 있는 IP 전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효율화 과제, 효율화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IT를 담당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인카뿐만 아니라 아우카 영역에 걸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21년도에 현대 오트론, 현대 MN소프트, 현대 오토에버 3사가 합병을 하면서 현재의 현대 오토에버로 계속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본사나 연구소가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센터가 국내 3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유수의 범인들과 해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제 기술 분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핸드폰으로 치면은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또한 무선 통신을 위한 OTA,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같은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보안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나날이 이제 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업 내에서도 IP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IP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3사 통합사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이라든지 프로세스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이러한 통합사에 대해서 특허 발굴이라든지 특허 보호를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오픈소스와 같은 저작권 분야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소스의 중요성도 나날이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오픈소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IP 창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R&D를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IP화를 하는 R&D IP 방식보다는 IP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R&D를 리딩을 할수 있는 IP R&D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IP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제 뭐 R&D를 리딩을 하고, 신사업이나 신규 과제를 진행을 할 때는 IP를 먼저 검토하고 진행을 하는 R&D의 그런 신사업을 좀더 제시할 수 있는, 사업화까지 제시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창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이제 IP 리스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허 분석이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경쟁사 특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제 뭐 침해 분석이라든지 그 특허들을 검토함으로써 회피 설계, 회피 아이디어, 이런 특허 창출을 하는
특허 분석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 분석 활동뿐만 아니라 소송이 많이 좀 발생될 법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송, 특허들, 뭐 표준 특허라 소송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MP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아니면은 뭐 양도 양수가 많이 인용된 다거래 특허들, 이러한 특허들을 이용을 해서 소송이 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은 특허들 위주로 특허 분석을 뭐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분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허 분석이 중요하고 경쟁사 특허를 살펴보는데 그 중요성은 알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러한 특허 분석을 외부의 특허 법인 변리사분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특허들을 또 검증을 수행을 하고 특허 분석을 침해 판단을 위해서는 클레임 차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좀 시간 투여가 너무 많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조금 더 효율화 시킬 수 없을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특허 분석 효율화 툴을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허 분석 효율화 툴은 저희가 특허를 분석을 할 때 로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허를 유효 특허를 선별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유효한 특허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는지 누락된 특허들은 없을지 또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뭐 그래프도 그리고 이제 클레임 차트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도 자동으로 그려주고 클레임 차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 특허 분석 효율화 툴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필터링, 특허 법인에서 진행하는 1차 필터링에 대해서 누락이 없는지 검증을 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기술은 잘 알지만 특허적인 지식은 조금 낮은 이제 개발 부서에서 유효 특허를 최종적으로 선별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래프나 클레임 차트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화가 가능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특허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유효 특허로 선별할 만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술과 뭐 매칭이 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사전에 입력을 하고 또 이런 특허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좀 제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입력을 해서 좀 분석 작업들을 좀 툴이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다양한 특허 DB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뭐 윕스나 키워트와 같은 특허 DB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허 법인, 특허 담당자, 개발 부서와 이제 업무 협업을 할 때는 뭐 왼쪽과 같은 이제 이런 엑셀과 같은 양식으로 업무를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엑셀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효율화적이지도 않고 검토하기에 특허 한 건 검토하기에 좀 불편한 측면이 있어서 오른쪽과 같은 양식으로 저희가 분석 도구를 좀 만들었습니다. 특허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사전에 입력했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좀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러한 특허들이 우리와 관련성이 있으면 선택, 관련성이 없으면 제외와 같은 이렇게 체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특허를 조금 더 검토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저희 이제 클레임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레임 차트까지 생성해 주는 툴을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게 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툴을 사용하는 화면을 좀 영상을 녹화를 좀 하였습니다. 동영상 좀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본 툴은 엑셀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각각의 뭐 키워트나 위즈 도메인, 윕스와 같은 검색 DB로부터 특허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런 DB를 통해서 검색받은 다운받은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합니다. 각각의 DB들은
항목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사용자 정의를 진행하게 되고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로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좀 양식에 맞춰서 로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특허 도면이라든지 청구안과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는 로데이터 데이터 정리 작업을 사전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시트로 생성이 되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제 입력이 완료된 후에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로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워드 분석을 진행을 할 키워드 사전에 작성해 놓았던 키워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 엑셀 파일에는 뭐 저희가 출원인 정비를 위한 출원인 명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괴물에 대한 출원인 또 저희가 유효 특허 아니면은 제외 특허에 해당할 키워드들을 사전에 엑셀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들과 매칭하는 분석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효 특허를 선별을 하게 되고 키워드명을 정비가 되고 또 사전에 입력된 키워드 그 출원인 명의 저희 특허 괴물 출원인을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런 게 매칭되는 출원인이 있다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키워드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특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효 특허에 대한 키워드들은 오른쪽에 빈도수라든지 키워드 명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특허들을 한 건 한 건씩 옆으로 넘기면서 도면, 요약, 청구항 등을 제공해주고 이 건들이 우리가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없는지 좀 검토를 보류해야 될 만한지 그런 특허들을 한 건 한 건씩 선택을 진행을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효 특허로 최종적으로 선별된 특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레임 차트도 작성이 되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프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PPT 보고서 파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PPT 보고서 파일은 이제 곧 작업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정량 분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 모듈이 그래프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상세 특허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침해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특허들에 대해서는 특허 리스트 그리고 클레임 차트를 작성을 하기 위한 양식이 뒷단에 생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상세 특허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먼저 생성이 되고요. 요약 페이지가 먼저 생성이 되고 이 이후에는 특허 분석을 위한 침해 판단을 위해서 항목별로 줄을 나누면서 침해 검토가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양식으로 PPT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좀 진행을 하였던 그런 방식들을 계속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을 좀 덜 쓰고 우리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전략적인 조금 더 중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좀 특허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효율화 툴을 좀 만들었었고요. 이 만든 도구는 저희가 한 2019년, 18년 정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특허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허를 건건히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이제 클레임 차트를 바로 만들 때도 뭐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성된 파일은 해당 폴더에 PPT 파일로 생성이 되어서 이 파일을 바로 손쉽게 뭐 보고서가 하나 작성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자유롭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금일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